기준이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걸어갈까봐 나레이션 우전주의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구장창님 앉아서 네, 지금 완전 그 대화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동거 나랑 같이 지내자고요? 회사에서는 비밀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거고 집에서 터놓고 지내면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좀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뭐 하나 없는데 그 효율성은 그 다음 비추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언제 언제? 회사에서 비밀이 네네 어때요? 자, 그 내린 건 알아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난 비추예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자. 가까이 오는 게 좋아. 그래?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우리 같이 지내자 여기서. 왜 그런지 물어봐도 돼요? 네, 펴세요. 약속할게요. 그래, 좋아. 만약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나는 비추예요. 일단 연애를 하면서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같이 산다고 해서 상대방을 더 잘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맞고 안 맞고는 맞춰가기 나름인 거라. 해요, 해주세요. 네, 형님. 나 웬만한 건 다 돼. 뭐래? 내가 살짝 보고 있다가 약간 딴 데 보면. 그것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개구리? 다 돼. 소리 많이 되냐? 난 이게 안 돼. 나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야, 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여기 제일 유연해가지고. 예? 나 많이 봤는데 지금? 뭔가? 벗고도 버리자 된다. 난 진짜 안 되고. 하나만 약속해 줄래? 뭔데요? 혹시나 네 마음이 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한테 얘기해줘. 네 마음이 흔들려도 나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줘. 물론 네 마음이 변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거보다 가슴 아픈 일은 내가 모르는 채 겪는 거야. 아버지처럼, 한기준처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줘. 비늘 빗길이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되게 알려준다. 약속할게요. 됐어 그럼. 우리 같이 지내자. 하나만 약속해 줄래? 뭔데요? 혹시라도 네 마음이 변하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줘.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물론 네 마음이 변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내가 모르는 채 겪는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한기준처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줄래? 비는 비끼리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안겨준다. 약속할게요. 우리 같이 지내자. 서로에게 주게 된 상처 또한 깊고 아플 거라고 말한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상처받기는 두려운 너와 얘가 저를 아보이야 농락가면서 제가 그게 모든 걸 들키는 입장이고 얘가 약간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우위를 점한 느낌? 그래가지고 얘는 신나서 이제 들어가고 제가 약간 뭐지? 그럼 약간 끝까지 다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대박이네요. 얼굴에 딱 써져 있네. 얼굴에 딱 써져 있네. 얼굴에 딱 써져 있네. 써져 있어? 이거 이거 뺀 거야 일부러? 어디? 아니 우리는 지금 특별하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저기요? 네, 이렇게 나와 주세요. 아 예, 좋은 아침이에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십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지. 이게 시계지. 민영 선배 쪽에서 과감성이네. 내 전화 기다렸어요? 아니 기다렸네요. 아니라니까 안 기다렸다니까. 어어? 뭐 하는 거야 지금 회사에서? 온 것 많아가지고. 어 그렇게 할까? 아니 아니 우리는 지금 특별하니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오셨잖아.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예. 네. 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빠 그때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총괄과 특보 사이에서. 총괄과 특보 사이에 친명이 필요할까 싶은데? 아 우리는 좀 특별하니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맞아요 이거요. 내 전화 기다렸어요? 왜 이래 회사에서? 과장과 특보 사이에 친밀감이 왜 필요할까 싶은데? 아 우리는 좀 특별하니까요. 특별하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걸려? 잘했어, 잘했어. 아, 누가 잘했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 오시고 있어가지고. 근데 신호가 찍으면 퍼포도 찍어야 돼. 어, 그치. 나도 찍어야 돼. 파도 찍는 거 한 번은 해봤어.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우렁우렁 로코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야? 여기야? 일찍 나오셨네요. 거기야? 이러다가 시사 확인되는가? 이렇게 이쪽? 네, 일단 맞춰야 됐어요. 거기 가요? 아, 가볼게요. 자 일찍 나오셨네요?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일찍 나오셨네요?
왜 거기서 나와?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실특보가 뭘 잘 모르나 본데. 내가 기상청에서 좀 유명해, 포커페이스로. 그리고 모레나 뭐 본투비 철벽이라나? 누가 그래요? 내가. 말이 점점 짧아진다. 네, 그거는요,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과장과 특보 사이의 친밀감이 왜 필요할까 싶은데. 우리는 참 특별하니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카티야. 네. 먹어보세요. 깨끗하니까 드시면 좋아. 맛있어? 들어와서 살라는 걸. 아니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좋았는데. 도대체 그거? 제 생각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커집니다. 네, 안간다요. 어떻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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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소주 한 번만 주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할인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 저 소주 한 번만 주세요. 소주 하나. 이제 여기 종업원 분이 이제 이렇게 밀고 오셨겠지. 저 케이크야, 저 케이크. 필크 케이크. 오!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2단 케이크. 웨딩 케이크.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뭔가 시우는 저기를 좀 뗀뗀하게 보는 거고 그걸 보는 시우를 보겠죠 하경이는 그죠? 이렇게 되고 있을 때 뉴스가 잠깐 나오고 네 오케이입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여기 시끄러운데 이제 나갈까 우리? 그래. 네? 네. 벤티 자 한번 맞춰봅시다. 네. 거기다가 붙이는 숨기는 거 없이 아니 자꾸만 진하경 씨가 이렇게 큰일 나. 뭐라고? 큰일이라고요. 내가 이러다 정말 사람들한테 들켜버리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건 좀 큰일인데. 아는 사람이 그냥 쳐다보는 거야. 그게 걱정되면 어떻게? 이렇게 안 돼서 예쁘거든 안 되지 반칙이지 이거는 그거를 보고 있다 그러고 있다 하면 되거든 어디를 좀 줄까 선생님 저 반칙이지 이거는 할까요?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제대로 아니 자꾸만 진하경이 좋아져서 그게 큰일이라고 사람들한테 들켜버리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럼 진짜 큰일인데? 왜 들키면 어떡하면 끝인 거 알지? 쭉? 뭐 회사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아는 사람이 거기라도 어떡해?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예쁘게 웃으면 안 되지 반칙이지 난 반칙꾼이야 반칙 반칙이지 이건이 좀 불편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근데 그 이런 맛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런 거지. 그러면 한번 살려보자. 아, 네. 반칙이지. 해보고 많이 이상한 거 빼면. 아니 처음에는. 이게 입술이 나. 입술이 난 거 같고. 이거 해야 돼. 네, 한번 손을 한번 약간. 아 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하고. 또 어쨌든 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돼. 약간 면봉에 묻혔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 리허설 큐. 아파요, 살살 좀. 네, 하고 면에 묻혔다 왜 이렇게 꾹 눌러주잖아. 그걸 내가 꾹 누를게. 그러면 아우 아파요 좀. 뭐 살살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 보자. 자, 한 번만 다시. 아 아파요 살살 좀 원래 이렇게 엄살이 심했어? 싫어요 그러면서 무슨 싸움을 했대 그러면 한기준이 선빵 날리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아 진짜 큰일이다 왜 아직도 화가 안 풀려? 아니 자꾸만 진하경이 좋아져서 그게 큰일이라고 이러다 진짜 내가 사람들한테 들켜버리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럼 진짜 큰일인데? 그럼 사람들 들키는 것도 관계 끝인데 공공장 좋아 뭐 회사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항상 비교라고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예쁘게 하면 안 돼 반칙이지 이건 맞죠? 뭐 되는 거지? 멋있다. 그 정도까지 뭐 아 이게 잡고까지 하는구나. 마지막에.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예쁘게 웃으면 안 되지. 반칙이지 이건.
야 할까? 하면 안 되지. 야 이건 반칙. 야. 그냥 뭐 나는 그때 뭐 그럼 반말 한번 갈까? 네. 잠깐만요. 내 앞에 앉아서 안 되지. 그럴까? 저는 이렇게 그게 걱정되면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그렇게 예쁘게 웃으면 안 되지. 오! 반칙 이질 빼야 되는데. 그건 빼도 될 것 같고. 반칙 이질보다 훨씬. 아, 그래요? 자, 반칙. 내 앞에서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 진하경. 그랬어. 근데 반칙보다 훨씬 더 없네. 진하경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저는 진하경? 너? 뭐, 진하경? 너? 뭐 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현경 너 뭐 하니까 쪽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이름 훨씬 낫다. 그러니까 봤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너 반칙이지 할 때 약간 너가 너 말이 아닌 게 티가 났어. 그치. 걸어 맞아. 아이고 직관하려고 왔네. 여기서 직관 좀 부담 갖지 말고. 아니. 야, 공공장소야. 여기 회사 아닌데. 많은 사람 못 끌어도 어떡해. 아니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예쁘게 웃으면 안 되지. 진하경. 진하경? 너 진하경. 이러다 진짜 내가 사람들한테 들켜버리고 싶으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진짜 큰일이지. 그럼 우리 관계도 끝인데. 야 여기 공공장소야. 여기 회사 아닌데. 많은 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예쁘게 웃으면 안 되지. 진하경. 진하, 너 지금 내 이름. 좀 봐야 기준이는 안 보이고 기준이는 돌아보는 줄 알고 그거일 것 같은데 좀 밀어줄까? 응응응응응. 아 그렇대. 응. 좋다. 좋다. 이제 바꿀까? 내가 밀까? 네 시작하면 갈게요. 자. 다리 힘이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서 아 그거 할까요 다시 오케이 알았어요. 아 네네 괜찮다 가십니다. 내가 어제 헬스 두 번 가서 아 진짜 저거 어제 헬스 두 번 가서 아 그럼 너한테 복수하고 와. 진짜 때리러 너한테 이렇게 달려들걸? 너 그럼 그거 망 쓰고 다녀야 돼. 소문이 난대 벌즈 사이에. 아 진짜 여기 문제가 있다고? 문제. 좀 많이 깜짝. 전쟁하러 오는 거야. 장미를 태워라 이러면서 또 장미 버렸네. 아니 괜찮아. 아 이거 너무 빠르네. 무거운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봤어 봤어. 땡겼어? 아니 저도 귀찮아서 잘 못해요. 막 이런 거 이구지구 막 먹을 거 사서. 글램핑이 차려야 될 거예요? 그거는 돼 있는 거야? 어. 그냥 몸이랑 고기만 가져오는 거죠. 사경 손에 있는 핸드폰 가리면 이렇게 돌려 그러면 그럼 하늘이 저렇게 시커먼데. 여기서 돌려 그러면 에이 보지 말라고. 에이 아니면 가, 닫아. 좋아하겠는데 저기서? 어. 캠핑은 뭐니 뭐니 해도 김치찌개지. 국물 낼 재료가 없잖아요. 괜찮아 채소로 넣을게. 채소. 비건 해본 거. 네 채소. 괜찮아 나 채소를 좋아해. 비건이야. 아니 비건 샌드위치 먹었는데 되게 달던데. 달았어? 그러니까 다른 게 재료가 너무 안 들어가니까 좀 간이 은근히 세더라고. 와 이거 흔들리는 거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테이블. 아 부럼부럼. 누가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어 내가 하고 있으면 네, 너가 맞아? 어 와가지고 막 동영상이나 그런 걸 찍는 거야 기록하려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아 해 아, 먹어보라고 내가 주면 먹어보고. 어 다 들으셨어요? 에이. 저 잘 돼가요? 뭐 하는 거야? 오. 기준이 되게 좋은데요? 그치? 네. 나 간을 안 봐가지고. 아, 그래서 잘 만들었다. 오, 뭐야?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어. 그래, 있어봐요. 여기 봐봐, 여기. 김치찌개. 같이 찍자. 아, 셀카 찍을까요? 응. 되게 나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봐. 너무 맛있는데? 자 하나 둘 셋. 이거 얼굴 찍을까? 어. 자 캠핑홈 기념. 더 낮춰? 네 보여? 하나, 둘, 셋. 너가 안 보이잖아. 네.
잘하신 것 같은데? 어때? 너무 잘 나왔어요. 여진 몇이는데? 그러네. 저는 셀카에 재능이 없나 봐요. 어떡해요. 캠핑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도요. 그쵸? 벌레가 너무 많아요. 아까 낮에 진짜 심장 폭격을 당했어요. 벌이 너무 많아요. 딴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벌이... 그냥 벌이 아니라 진짜 이따만한 말벌이 그냥 일벌은 도움이 되는 존재지만 그 이유는 뭔지 알지? 너가 장미향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장미향수를 뿌려서 맞아요. 저는 자초했습니다. 화이트 머스크였어요. 전 아니에요. 화이트 머스크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완전 다르죠. 아 그래요? 그런가? 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어? 틀릴 수도 있지. 그쵸.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신인가? 뭐 한 잔 더 먹을까요? 어. 가득 채워줘. 가득. 그건 내가 해줄게. 돈 있어요? 더 먹어. 더 먹으라고요? 아니. 맥주랑 섞일까봐. 짠. 에이, 카드 오케이. 우리 어차피 망했어. 우리 어차피 망했어. 석호 형도 비 온다고 했는데. 누가? 석호 형. 신석호 주임 아직도 믿어? 믿지 마. 믿음한 사람 아니야. 저랑 오랜 친구였는데. 이것도 소리야. 진짜요? 거봉가봐. 에이, 커트! 커트! 다 먹어요? 또?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시원한 거 줄까요? 혹시 팔에 불편해? 감사합니다. 에이카도 괜찮습니다.